뒤에 얘기하도록 하죠. 이 보조개를 좋아하시나? 아무튼 가십시다. 여기서 자 보이시죠? 그러면 저는 샤워를 할 테니까 잠시 뒤에 만나요. 자, 저의 나체를 공개합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틀어놓고 들어왔잖아요. 못 보셨어요? 이상하네. 제가 분명히 틀어놓고 들어갔는데 진짜 못 보셨나요? 어떻게 다시 샤워를 해야 되나? 이상하네. 다시 샤워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죠? 아닌 거죠? 그래요. 아무튼 못 보셨다니까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기회가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아 진짜 아쉽다. 제가 샤워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할게요. 분명히 샤워를 이거 틀어놓고 했는데 희한한 일이네. 아무튼 아까운 기회를 놓치신 여러분들께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음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래. 자, 이제. 어? 뭐야? 이제. 아. 빨래. 빨래 하러 가야 돼요. 되게 웃긴다,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면봉 없나요? 면봉? 면봉?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안 빠져요. 자 이제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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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는 여기서 해요. 자, 빨래를 다 넣고 아! 세제가 없어요, 세제. 어후. 세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세제가 없으면 비누로? 손빨래? 4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고 제가 좀 더 넓은 곳에서 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그 드라마 참 용준이 형과 또 지우 누나, 솔미, 윤석호 감독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작품인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친하거나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 고마운 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로션을 안 발랐어요, 로션. 어쩐지 얼굴이 좀 그렇더라. 자, 로션을 바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션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스킨을 먼저 바르고
바른 다음에 로션을 여행용인데 오늘 꼭 무슨 샤워하는 법? 로션 바르는 법? 무슨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로션을 바릅니다. 아, 좀 낫네요. 저의 일상적인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